스위치판 젤다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가 지난 7월 16일 발매되었습니다. 야생의 숨결로 젤다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아마 새로운 젤다에 많이 목마르셨을 것입니다. 저도 발매일에 바로 구매해서 몇 시간 플레이해봤는데요. 젤다를 몇 작품 해봤지만 야숨을 가장 재미있게 즐겼던 유저로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추천해드릴 만한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플레이해보지 못했기에 약간 겉핥기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야숨은 프로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스소는 조이콘으로 진행했습니다. 스소는 개인적으로 조이콘 사용을 권합니다. 야숨은 해상도와는 별개로 상당히 아름답고 디테일한 그래픽을 자랑합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하나의 세계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스소는 1080p와 60프레임으로 좋아지기는 했지만 10년 전 게임이니만큼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스텔풍의 밝은 색감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야숨의 오프닝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의 아무런 설명 없이 잠들어 있던 링크가 광활한 필드와 마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숨의 오프닝은 제가 접해본 게임 중에서 최고의 오프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수소에서 본격적인 필드까지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저의 경우에는 1시간 정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월드인 야숨과는 달리 거의 일자형 진행 방식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오프닝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야숨2 트레일러 느낌도 나는 상당히 괜찮은 오프닝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게임의 스토리 진행 방식은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완전한 오픈월드를 원하신다면 실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에 상당한 강점이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야숨의 몬스터 AI는 놀랍습니다. 고인물 플레이어들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게임을 처음 접하면 높은 몬스터의 지능에 놀라게 됩니다. 플레이어의 동작에 반응하여 다양한 공격 방법을 택하며 무기를 빼앗기도 하고 유리한 거리를 유지하며 공격하는 등 긴장감을 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플레이어는 이런 적들에 다양하게 맞서며 즐거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스소의 AI는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조그만 거리를 두면 바로 돌아서 버리며 각개격파를 허용합니다. 이번에 새로 발매하면서 AI를 좀 더 개선하여 긴장감을 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소는 맵 여기저기에 새 모양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도 할 수 있고 시작 장소인 하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실망했던 점은 특정 아미보를 연동하면 언제 어디서나 로프트 버드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10년 전 소프트를 팔면서 추가 수입도 얻으려는 것 같아 조금 실망했습니다. 이에 반해 야숨은 언제 어디서나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막고 있던 방패를 휘두르면서 쳐내는 야숨과 달리 스소는 방패를 막으면서 패링을 합니다. 성공하면 몬스터가 경직 상태가 되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손쉽게 몬스터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야숨은 검을 그저 휘두르기만 할 뿐 되는 방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소는 행배기, 동배기, 대각선 배기, 찌르기, 소드빔 날리기, 회전 배기가 가능합니다. 아, 회전배기는 야숨도 됩니다. 피 기술도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저스트 회피 후 러쉬는 야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짜릿한 경험입니다. 같은 시리즈인 만큼 반가운 것도 있습니다. 스소 초반부터 볼 수 있었던 고로는 야숨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었습니다. 옥타 역시 등장하여 링크를 괴롭히는데요. 야숨의 옥타보다는 상대하기 쉬운 편입니다. 야숨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몬스터가 보코블린인데요. 스소에서도 초반부터 나와서 링크를 반겨줍니다.
그 외에 맵에 표식을 세우는 것도 작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 스소는 야숨과 다르기도 하고 10년 전 게임이니만큼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픈월드의 이정표를 세운 야숨과 비교하면 분명 비평가들의 평도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야숨을 원하는 대로 순서 없이 먹는 고급 뷔페라고 하면 스소는 전통 있는 음식점의 잘 차려진 코스 요리라고 말입니다. 자유도는 떨어지지만 스토리의 매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야숨에서 보지 못했던 젤다의 매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야생의 숨결은 그대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걸 끝냈을 때 분명히 다시 야숨이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결론은 야숨을 하신 분에게 이 작품을 추천합니다. 다음에 또 소개할 작품이 있으면 찾아오겠습니다.